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오늘은 연근을 이용해서 이 뻔하디 뻔하니 간장 연근조림이 아닌 아빠와 엄마, 아이들까지도 좋아할 매콤 달콤한 이 썰맨만의 고추장 연근조림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수확철인 이 연근은요, 탄닌과 철분 성분이 많아서 이 지혈 효과가 탁월하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고요? 뭐 이번에 알면 됐죠. 자, 이 탄닌은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작용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입병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이 연근물을 우려서 자주 드시면 그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이 연근 특유의 쌉싸름한 맛, 이 아린 맛이라고 하죠. 이 신맛과 아린 맛이 있어서 연근을 좀 멀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이 연근을 쌀뜨물과 식초물에 약 1시간 정도 담궜다가 끓는 물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데치시게 되면요, 이 아린 맛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으시니까요, 이 생연근 사셨을 때 꼭 이 썰만의 레시피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쳐낸 연근은요, 흐르는 물에 한번 세척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도 물에 약간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좋은데, 오늘은 연근을 바로 조리지 않는 레시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넣어요, 몇 스푼 넣어요 묻지 마시고요, 그냥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연근은요, 약간 500g이고요 물기를 다 빼주셔야지 기름이 튀지 않습니다. 식용유에 연근을 한번 튀겨줄 겁니다. 이렇게 기름에 튀겨주면요, 이 연근이 갖고 있었던 그 나머지 신맛과 아린 맛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이때 연근은 너무 바짝 익히지 마시고 약간 노릇노릇해졌을 때쯤에 건져주시면 됩니다. 연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기름과 닿았을 때 기름이 튈 염려가 있으니까요, 화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아프면 썰맨 맘도 아프다. 자, 바로 연근을 튀겼던 이 기름에다가요, 양념 만들어 볼 건데요, 고추장 크게 2큰술 넣어주시고요, 미분 고춧가루 보통 맛입니다. 굵은 고춧가루 말고요,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 이용하셔야 됩니다. 설탕은 2큰술 넣어주시고요, 진간장 제가 5큰술 넣었는데요, 청수우동 다시 있으신 분들은요, 청수우동 다시 4큰술로 넣으셔도 됩니다. 한 병만 사지 그걸 2병 3병씩 써가지고. 자, 물엿은 총 5큰술 넣었는데요, 단맛 좋아하시면 10큰술까지 넣으셔도 됩니다. 케찹은 1큰술, 돈가스 소스 썰맨의 팁입니다. 돈가스 소스까지 들어가면 무슨 맛인지 익히 짐작하시죠. 다진 마늘 1큰술 넣으시고요, 물 1컵까지 넣게 되면요,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열을 해주시고요, 약간 30% 정도 졸여졌을 때쯤에 이제 준비해놨던 연근을 이 양념에다가 넣어주시면 정말 끝난 겁니다. 자, 이때 연근이 부셔지지 않도록 살살, 예, 썰맨 이뻐하듯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듯이, 네, 살포시 내 해주시면 됩니다. 하다하다 이제 연근 조리는 데다가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 붙이네. 자, 중약불로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강조드리는 거 불색이 잘 조정하시고요, 타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예쁜 접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졸여놨던 연근을요,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연근 고추장 조림 요리도 아닙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들의 밥반찬으로, 그리고 아빠의 술안주로 정말 좋거든요. 꼭 한번 도전해 보셔서 연근 조림의 이 어혈작용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타임이 왔습니다. 연근 조림 정말 쫀득하고 아삭하고 막 그렇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